봄 산책 즐기기 좋은 하루였죠. 내일도 아침 저녁엔 쌀쌀하지만 낮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낮엔 양산이나 모자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남부 곳곳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바람도 강해지면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2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